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핸드드립 레시피는 언스페셜티 블렌딩 아이스 레시피입니다. 저희 언스페셜티 블렌딩은 코스타리카 페밀라 멍의 내추럴과 예멘 모카 하라지 내추럴을 8대 2로 비유 블렌딩한 원두입니다. 저희 오멜라스 아이스 레시피는 원두 양은 28g을 사용하고요. 푸어 양은 210ml, 총 7.5:1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뜸들이기와 1차, 2차 추출 총 3번에 걸쳐서 추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K 기준으로 분쇄도 10일에 설정을 해두었고요. 추출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예열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멜라스 커피에서는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리오 드리퍼는 바이패스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가쪽보다는 중앙 쪽으로 물을 부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두 28g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기는 원두량의 2배 56g을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골고루 잘 묻혀지게 스월링도 해주고요. 30초가 된 시점에 1차 추출을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은 얇은 물줄기로 전체적으로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푸어해주면 좋습니다. 150ml까지 추출해주고요. 물이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 2차 추출을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2차 추출은 210ml까지. 1차 추출보다는 굵은 물줄기로 해줘도 좋습니다. 총 추출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1분 30초 밑쪽으로 가면은 부담스러운 산미를 느낄 수도 있고 2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다크한 느낌의 커피가 될 수도 있으므로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한 얼음컵에 부어주도록 합니다. 베리류의 새콤달콤한 느낌과 포도와인처럼 되게 깔끔한 산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